상입니다. 네, 올해 가장 인상 깊은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낸 능력자 뮤지션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이걸 제가 발표를 해도 될까요? 네, 발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이유씨입니다. 우리의 송라이터 수상자는 아이유입니다. 뛰어난 작사, 작곡 실력으로 폭넓은 음악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아이유. 축하합니다. 이거는 제가 연예인으로서 받는 상이 아니고 송라이터로서 받는 상이라서 되게 기분도 다르고요. 사실 제가 받았던 어떤 상보다 지금 기분이 진짜 좋고요. 제가 노래 부르는 것만큼이나 작사하고 작곡하는 걸 좋아하는데 노래 부르는 것만큼도 표현이 안 돼서 항상 곡 작업할 때 되게 자책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막 그런데 그래도 쓰면서 저 스스로를 되게 만나는 느낌이고 또 대화도 스스로 많이 할 수 있어서 참 좋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런 곡들이 누군가한테 가서 또 그 사람의 노래가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된다는 게 참 너무 신비롭고 아직도 너무 벅찬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되게 늘 말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음악적으로 가장 좋은 파트너인 이종훈 작곡가와 김재희 작곡가에게 특히 고맙고요. 또 작사라는 게 정말 매력적이고 되게 나를 표현하기 참 좋구나라고 느끼게 해주신 처음 느끼게 해주신 김이나 작사가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송라이터 상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제 곡이 아닌 다른 가수분께 작사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체리비라는 가수분에게 그의 그대라는 곡을 작사해서 드렸는데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멜론에 검색을 해서 그의 그대를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열심히 글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 질문도 많이 하되 늘 진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